요즘 쉐보레가 정말 무섭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전기차 픽업트럭 실버라도를 공개하면서 불과 12분 만에 사전계약 완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슈가 되었죠. 함께 공개한 이코넉스 전기차는 스타리아와 닮은 한 줄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있지만 역동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마치 좀 결이 다를 정도로 달라진 쉐보레의 디자인 기술력을 볼 수 있었어요. 몇 세대 이전의 차량을 보는 것처럼 올드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도 이 정도라면 쉐보레 차량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막 공개가 되었습니다. 쉐보레 SUV 중에서 저는 이 차량이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블레이저입니다. 이게 기존 블레이저인데 국내에 꼭 출시가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죠. 블레이저의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 밋밋한 SUV의 디자인마저도 심심하지 않은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달라진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최초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볼 때마다 멋지게 느껴지는 차량이 있다면 제 기준에는 쉐보레 블레이저 차량인데요. 국내 차량과 비교해본다면 산타페보다 좀 크고요.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은 차량이 바로 블레이저입니다. 아마 출시가 되었다면 산타페와 펠리세이드 사이에서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 차량이죠. 블레이저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개발된 트레일 블레이저도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위 대박을 치고 있는 인기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블레이저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바로 잘생긴 얼굴이죠. 기존 블레이저의 디자인은 국내 중형 SUV를 대표하는 산타페 차량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산타페 킬러가 될 거라고 알려드렸죠. 까마로를 닮은 디자인은 쉐보레 SUV와 픽업트럭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면서 파격적인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벌써 공개가 된 지 4년이 지난 2018년도에 선보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 GM이 국내에 출시해 주길 기다렸죠. 그럼 달라진 얼굴부터 볼게요. 눈, 코, 입을 양악 수준의 성형을 가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졌습니다. 눈 위에 있는 주간주행등을 보면 마치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얇은 디자인의 주간주행등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죠. 작은 점들이 한 줄로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인데 점점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주간주행등은 한 줄로 시크하게 연결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위치도 기존보다는 살짝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역시 블레이저답네요. 그릴을 감싸는 크롬 테두리의 디자인 부분도 달라졌네요. 기존의 디자인은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 사이를 쭉 들어가는 날렵한 느낌이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크롬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헤드램프 측면까지 아래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연결된 느낌으로 블랙 크롬 색상과 함께 과하지 않은 느낌이 괜찮은데요. 전면부 디자인은 양악 수준의 성형이 진행되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 또 좋고 나쁨이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블레이저의 측면부 디자인은 볼 때마다 기본 디자인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차량인데요. 일부러 화려하게 만든 디자인이거나 새로움을 강조한 디자인도 물론 좋겠지만 블레이저의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 C필러와 루프가 만나는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처리했죠. 캐릭터 라인을 루프까지 길게 연장하면서 마치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이죠. 이렇게 멋진 차량을 국내에서 볼 수 없다니. 측면부에서 바라본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사실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전면부의 주간주행등과 테일램프 디자인은 측면부에서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네요. 또한 페이스리프트의 공식인 새로운 휠 디자인도 볼 수 있네요. 식스 스포크 디자인의 휠은 기존보다 입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완전한 블랙 색상으로 마감했다면 별 모양의 디자인 부분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다른 색상으로 변경했네요. 디자인의 완성은 후면부인데 그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기존 차량의 디자인부터 보면 역동적인 느낌의 기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마치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두 개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이었죠. 디자인에 있어서 슈퍼카를 대표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나 아우디 Q7과 같은 테일램프를 연상시켰죠. 개인적으로는 강렬한 느낌이라서 이 디자인이 좋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 테일램프 디자인입니다. 선이 많이 얇아졌네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얇아진 선을 사용하면서 최신 차량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좋아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알려드릴게요. 마치 쌍용차의 코란도 차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테일램프 테두리를 은은한 크롬으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테두리의 디자인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실내 디자인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 공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기존 디자인부터 보시면 멋진 외부 디자인과 다르게 쉐보레 차량의 실내 공간은 언제나 2% 정도 아니면 20% 정도인가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을 보고 반했다면 실내를 보면 좀 아쉬운 느낌인데요. 트래버스도 그렇고 항상 쉐보레 차량에서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부터는 완전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실내 디자인은 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리프트의 실내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말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할까요? 있습니다. 바로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기존 블레이저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8인치로 옆에 디자인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새로운 디자인은 측면부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사라지고요. 사이즈를 더욱 키운 것을 알 수 있네요. 기존 8인치에서 10인치로 사이즈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키우면서 최신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10인치 사이즈라면 국내 제조사 기준에서는 최신 수용급 차량에서도 제공되는 사이즈죠. 이런 부분은 확실히 국내 제조사가 잘하는 부분인데요. 수입차가 따라오기에는 이제는 좀 힘든 것 같네요. 픽업트럭 같이 둔탁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최신 차량임을 감안해 본다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에요. 사실 GM그룹의 캐디락 같은 차량을 보면 많이 놀라게 되죠. 감성 수준에 있어서 전혀 다른데요. 쉐보레도 이런 소비자의 불만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최근 공개된 실버라도 EV의 픽업트럭의 실내 공간을 보시면 더 이상 쉐보레의 내연기관 차량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감성 수준으로 업한 것을 알 수 있죠. 블레이저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인데요. 2.0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과 3.6 6기통 가솔린 엔진 두 종류로 제공됩니다. 2.0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해서 국내에 출시해준다면 국내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이 엔진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 GM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출시가 되냐고요? 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는 올 여름에 미국 시장에 먼저 출시가 됩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